정부가 10월 중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것이며 남은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거나 쓰지 않는 것을 최소화해 수조 원대 경기보강 효과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작업은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 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한 10월 중에는 전 국민 70%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 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